왕도 정치의 시작. 앞에 제3장에서는 자, 맹자가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 해서 왕도지 시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내용은 우리 서경에서 홍범에 나왔던 팔정의 내용에 으뜸이 되는 거죠. 일왈 식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왈 화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쪽에 맨 아래 문제 보면은 지천택계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제성천지지 도하고, 그죠? 천지의 도를 제자는 이때 마름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와 같이 통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제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서 이루고, 그 다음에 천지의 도를 마름질해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영허 소식의 이치를 잘 살펴서 바로 책력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 어느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바로 책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상 천지지의하여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이를테면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습지에서는 뭘 기르고, 그 다음에 그저산 쪽에서는 뭘 기르고, 일단 뽕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따라서 그 마땅한 지역을 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음택과 양택 가려서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한 뭐냐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그 뭐예요? 농기구도 만드는 것도 다 이게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좌우민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돕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제4장입니다. 3장 같이 읽죠, 일단. 양해왕이 왈, 과인이 원한 승교하노이다. 맹자 대왈, 살인이 정여이니 유이 이호이까 왈무이 이하니이다. 이인여 정이 유이 이호이까 왈무이 이하니이다. 왈포유 비육하며 구유 비마요 민유 기색하며 야유 아표면 차는 솔수이 사인이니이다. 수상식을 차이니 오지하나니 위민 부모라 행정하되 불면허 솔수이 사인이면 오제기 위민 부모야리이고 중리왈 시작 용자 기무호인저 하시니 위기상인이 용지하시니 여지하기 사삼인기 사야리고. 앞에서 이제 왕도 정치를 얘기하니까 양요왕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이제 야, 저거 누구예요? 저 맹자도 나를 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서 나한테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귀가 번쩍 뜨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과인이 원한 승교하인이다. 과인은 원컨대 편안히 가르침을 받들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너무 전쟁에만 몰두했는가 봅니다. 이제 패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새삼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맹자 대왈 살인이 정녀이니 칼날 인자죠. 옛날에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칼날 도어도 했는데 칼날로 친다라는 뜻이죠. 날로 벤다라는 뜻이니까 살인이 이 정녀이니 유이 이호이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이정 몽둥이로서 하는 것과 칼날로서 하는 것 그죠? 몽둥이와 칼날로서 하는 것이 유이 이호이까 다름이 있나이까 물어봤죠. 칼날로가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나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의왕이 어차피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거,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무이이하니이다. 다름이 없나이다. 그랬더니만은 대답 잘못했네, 양의왕이. 그죠? 이인 여정이 유이 이호이까? 그러면 칼날과 정사로서 하는 것이 유이 이호이까? 다름이 있나이까? 칼날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죽이는 건 똑같은 거죠.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역시 대답은 바르게 잘합니다. 다름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왈 포유 구육하며 푸죽간에 살진 고기가 있으며 그죠? 고기들이 있는데 참 맛있게 생긴 기름진 고기가 있으며 구육 비마요. 그다음에 저 마구간에 갔더니 마구간에 말들도 참 살졌죠. 아주 반질반질하면서 살진 말이 있고 그런데 민유 기색하며 야유 아표면 그런데 백성들은 얼굿이 누렇게 떠가지고 그저 주린 빛이 있으며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늘비하다면 그죠? 굶어 죽은 시체들이 있다면 차는 이는 솔수이 사인야이다. 결국 당신이 먹는 저 기름진 저 고기들, 기름진 누구의 말들, 그죠? 번질번질한 저 말들이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짐승들을 거느려서 사인, 사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수, 상식을, 결국은 저, 당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 백성들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짐승들이 서로 먹는 것을 차이니 또한 사람이 오지 하노니 그것을 미워하노니, 그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거 보면서 아유, 징한 놈들 해가면서 참 미워하는데, 그런데 위민 부모라, 그죠? 당신은 뭐가 된다? 백성의 부모가 된지라 행정하되, 행정이라라는 본격적인 말도 처음 보이죠? 정사를 행하는데 불면허 솔수이 사인이면, 자,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을 면하게 못한다면, 그죠? 정치를 하는데 짐승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저 기름진 고기들과 당신이 타는 저 말들을, 그죠? 말들을 먹이면서도 결국은 그건 뭐냐? 사람을 먹이게 한 꼴인데, 그래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면치 못한다면은 어찌 오자 저기서는 오제 기위민 부모 예알이 있고 어찌 그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중리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용자 맨 처음에 그 허수아비를 만들 자는 그 후사가 없을 것이라. 아주 공자가 아주 나쁜 말을 했죠. 저 사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무덤 속에다 넣은 것 이런 사람도 틀림없이 그 뒤가 없을 것이라. 후손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했고 위기 상인이 용지하시니 그래서 그 사람을 본떠서 만들어서 쓰는 것 그죠 용지 그래서 쓰는 것 아니 없으라 사보다 쓰려는 것인데도 쓰려는 위기 상인 그 사람을 본떠서 용지 쓰는 것을 위하셨는데도 그죠 그것을 위했다라는 것은 기상인이 용지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뭐라고 했냐면 시작용자 김우호라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앞에 이 말은 기상인이 용지야를 위한 말씀이니 그것을 위한 말씀이신데 여지하기 사삼인 기사야리이고 어찌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양여왕이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끼리 제나라 군주하고 그다음에 이 양나라 그해 그죠 이 군주하고 둘이 서로 협잡해가지고 서로 왕이다라는 칭호를 서로 쓰기로 한 거죠. 그래놓고 그러면은 자 왕도 정치를 한다 그러면 오직 누구를 위한 정치예요? 위민 정치가 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어찌해서 백성들은 저 누렇게 떠가지고 길거리를 다니고, 저 들판에 보면 굶어 죽은 시체들이 저렇게 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러고도 어찌 왕도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당신의 마구간을 보고 당신은 맨날 고기를 먹는데, 결국은 그거 뭐냐?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옛날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옛날에는 뭐가냐면 순장제도가 있었죠. 자, 이제 사람을 저 군주가 죽는다 그러면은 사람을 자기가 부리던 하인들까지를 같이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 순장제도를 또 없앤 게 공자였었죠. 그런데 여전히 진나라나 이런 쪽에서는 순장제도가 횡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공자 같은 훌륭한 분이 이 순장제도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물건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우리 유명한 그 진시황제가 대표적인 거죠. 그건 이제 용이라라고 하는데요.
용.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어떤 거를 쓰느냐면 또 아까 용자가 사람이 쓸 용. 어떤 거냐면 아예 목각으로 목각 인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공자가 그거조차도 미워했다.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허수아비조차도 미워했는데, 그리고 또 사람이 쓰는 물건까지도 속에다 집어넣죠.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을 똑같이 집어넣는 것은 결국은 산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 이 전부터 저이 옛날에 그 성인이다 그럼 뭘 쓰냐면 명기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박물관에 가셔서 명기라 해서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래서 작은 그릇들 있죠. 우리 꼭 소꿉장난 할 만한 그 조그마한 그릇들. 그게 바로 다 명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금 쓰기에도 재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당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산 사람이 쓰는 물건들은 죽은 사람한테 못 넣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굳이 쓴다 그러면은 아주 작게 만들어서 어차피 그냥 얘만 갖추는 것일 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기 정도는 허용을 했는데, 아무튼 사람 똑같이 인형을 만들거나 사람이 살던 그릇들 그대로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그 미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은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추령이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해서 추령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집어넣으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예를 갖추게 되는 거죠. 지푸라기 속에다가 영이 깃들었다. 그래서 이제 추령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건 예로서 이렇게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백성들의 위민부모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밑에 별표 첫 번째 내용이 그 너무 간략하게 돼가지고 아마 제가 요거 할 때쯤 돼가지고 이 정리하는 게 귀찮았는지 너무 짤막해 가지고 제가 아까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죠? 자료 받으신 분들 여기 사이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아마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안 받으...